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왜 사람들은 떨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좀 떨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떨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그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 떠는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좀 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이렇게 떨기도 하고 이 세상에 어떤 벌어진 어떤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손보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가시네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떨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떨지 않으세요. 왜 떨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세속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삶을 보여주지 못한 데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거룩한 삶이나 그 믿음의 표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네. 이 세상은 세상의 것으로 지금 덮여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진엄한 이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미치겠는 거예요. 저희 예수님 맨 처음 믿을 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안 됐지만 공갈한다고 뭐 아주 그냥 아주 심하게 전한다고 사람이 이제는 떨질 않아. 예전에 우리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교회 가는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떨었어.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그런 믿음 속에서 그 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보여준 그 신앙의 그런 믿음을 보고 기도하는 것 보고 그들의 열심을 하는 그 삶을 보고 비록 지식이나 세련되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는 그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보이는 그 삶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긴장감도 갖고 그러니까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것이 생기는 거죠. 왜? 죄가 점점 관영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가 죄를 인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열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하는 겁니다. 나는 그게 이해가 돼요. 사단이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무뎌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 누룩이 온 세상에 퍼지고 교회까지 퍼지면서 심각성을 긴장성을 잃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주 전혀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가 점점 완악하게 지고 강팍해진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해야지만은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겁니다. 왜 심판을 하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아니 왜 심판을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왜 하나님이 심판하겠냐면 아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도 노아의 가족 여덟 식구만 남기고 세상을 물로 심판한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죄가 관영했다 그러는데 죄가 점점 확장되고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무뎌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떨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 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자로 모든 아내로 삼았더라.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좀 들어보세요. 사람이 700년, 800년, 900년 살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 육체적인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의 육체가 건강하고 완력 있는 남자들이 세상에 보기 좋은 여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800년, 900년 살면서 그 정욕을 그렇게 풀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도대체 여러분 60년을 살, 인생을 60년 살아도 건강한 남자들이요, 육체적인 남자, 육신적인 남자들은 자기 좋아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아내를 겁없이 막, 그러니까 600년, 700년, 800년을 건강하게 살았으니 죄악에 관영했다.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물로 심판하는 그 멸망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됐지만 우린 충분히 사실적으로 예측해 보건데 800년, 900년을 건강하게 산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요즘도 60, 70, 80대도 건강한 남자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방탕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정도가 됐으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죄가 또한 그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겠습니까? 점점 에루살렘 성을 내가 다 다녀봐라. 거기 의인을 한 사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들려지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 그래서 사람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마지막 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뽐내고, 지금 경제에 많은 어떤 그런 이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장악해 들어가고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권력이, 사단이 이제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주님이 그랬어요. 이 온 지구상에 멸망이 이를 테니까 너희는 주님 앞에 서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기도 안 하고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몸을 쳐서 때는 육신의 생각을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힘쓰고 애쓰고 힘쓰고 결사적으로 어쩌면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관계없는 말씀은 제가 잠시 앉아 있으면서, 저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저기 책이 있습니다.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연옥, 지옥, 천국에 대한 그런 묘사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다 체험한 것에 대한 어떤 소설로 기록한 겁니다. 꽤 오래된 소설이죠. 그리고 어떤 분이 짧게 이렇게 정리하고 저한테 책을 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지옥에 대한 그 묘사가 얼마나 징그럽고 비참한지. 근데 나는 아무런 마음이 없는, 무슨 감동이 와야지. 야, 그런 자극적이고 심판에 대한 그런 책을 보면은 뭔가 자극이 오고 뭔가 깨어 있어야 되고 뭔가 나를 갖다가 돌아보고 각성하고 반성하고 해결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자리에 앉으면서 왜 그럴까? 그렇게 내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이곳에 있는 분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분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에 온다는 마지막 나팔소리에 홀연히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대로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행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님 묻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재판장처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는 즉시 알게 되고 우리는 보는 즉시 우리의 영이 모든 것을 자백하고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올 줄을 믿습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는 그리고 말세 지마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는 여기 오늘 6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아닙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도다. 나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는 왜 예수님 오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확증하고 이 모든 죽음으로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 성경을 확증하고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점이 제일 꼭대기에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확증하고 증거하고 증거했지만 우리는 왜 구약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서 말 위에 태어나서 그 제자들을 부르고 고난 받고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만 기록되면 되지 왜 우리는 구약이 필요할까요? 어떤 분들은 구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이 어떤 그런 염려라 그럴까요? 구약에 대해서도 신약과 똑같은 중요성이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잠깐만 이 가령 말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갖다가 얘기할 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섰어. 나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알릴 때 그 오랜 세월 창세로부터 이 지금까지 어떤 그런 많은 세월 동안 예,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섭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도 역사, 세상의 역사에도 시작이 있고 예, 이게 과정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그 세계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구약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 마음과 성품과 뜻이 이 세상을 향한 인간을 향한 그 생각이 어떤지를 자세하게 구약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된 이 성령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성령에 의해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도 시편의 내용도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때로 한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증명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도 모든 것에 정점을 찍은 확증을 한 예수님이 최고위에 있지만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증명하기 위해서는 창세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생을 갖다가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기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야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한 부족에게 한 나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이렇게 다시 희망을 주고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구나 왜 구약이 안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신약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거기는 우리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취급돼야 되는 거예요. 취급이라고 해서 최소한 똑같이 다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시편의 내용을 참 좋아합니다. 저라이금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제게 제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오셨어요. 아마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라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분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떻게 돕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 하나님이 최고구나. 어떤 시련과 어떤 위기와 어떤 병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많은 경험했을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자꾸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또 모르는 게 이게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또 말씀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우리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냐, 우리 양심에는 왜 하나님이 없냐, 저도 포함해서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예요. 이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만은 구하고 세상의 것만 구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이 뭐 그 사람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하고 그 삶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보여줄 게 없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시는 분들이 진실한 어떤 삶을 통해서 아마 이 하나님 말씀을 증명하고 그들의 신실함을 통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난 변화가 있으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성경책은 이 세상에 수십억 권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이 성경책은 수백만 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아니요 수십억 권이 이 지구상에 있어요. 뭐가 없냐?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없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중심 속에서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가 안고 있는 영적으로 병 들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요.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야, 이 간단한 표현 속에 다윗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다윗은 성정을 갖은 사람이지 우리 똑같은 사람이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기록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우리가 담대한 신앙을 갖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이 성경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보통은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
내 마음이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씁니다.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봐. 근데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표현은 특별한 표현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남녀가 사랑할 때 그러죠. 내 영혼이 뭐 그런 가사도 있어요. 더 깊고 진실한 것을 달할 때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건 표현을 써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적인 반응은 뭐냐면 육체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갖는지,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반응을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이 갖는지, 어떤 죄가 들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주님 우리를 책망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반응을 갖는지, 우리 영혼이. 나는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우리의 영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참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의 깊은 반응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 즐거움으로 사는 우리의 육신적인 반응은 늘 민감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온 거,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실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 이 반응을 예민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깊게 반응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필요하다고 하는 건 절실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을 여기에 표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바람을 하나님께서 갖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냥 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다가도 어떤 질병이, 죽음에 이르는 어떤 그런 사건이라든지 어떤 질병을 만나면은, 아주 심한 고난을 만나면은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갖다 그렇게 이끌어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의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것을 필요로 하고 사람을 필요로 한다면 거기는요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이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갈증, 또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위기, 어려움, 질병, 어떤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세상의 물질로나 사람을, 또는 자기 머리를 사용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이게요, 이게 사실은 잘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잘 이게 정확히 반응을 하지 못하지만 이게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때는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했는지, 나는 우리 안에 이런 민감한 영적인 어떤 반응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만 바라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할 때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란다 그럴 때 거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게 없는 겁니다. 나는 기도라든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전심으로 기도하고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는 어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세상에 돌아봐도 우리를 도울 자 없고 때로는 기대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삼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 그에게서 모든 능력이 나온다고 하는 이 간단한 말씀 속에 우리 소망 있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은 바람이여 한다고 이 말씀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하지만은 우리 영적인 상태로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해요. 너무 많은 인간적인 것이 우리 안에 끼어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그 안에 큰 능력을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한 예를 들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막 나라가 얼마나 커졌는지 부유하게 됐는지 땅을 막 차지해갖고 가난 그 일대가 전부 다 정복을 한 겁니다. 인구가 하나님 백성이 너무 많이 늘은 거예요. 아니 다윗이 보니까 그 부여라든지 그 인구가 많은 그 세상을 볼 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너 가서 쉬어봐. 그랬더니 요압이 말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주실 때 그걸 뭐 세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너 가서 빨리 가서 이 나라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다 계수해. 이를 하나님이 괘씸히 여겼더라 그래요. 아니 인구를 갖다가 인구 수요를 계수하라고 하는 게 왜? 여러분 그게 뭔 잘못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 다시 백성을 갖다 계수하라는 것이 뭔 잘못이냐 말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은 자기 힘을 과시하는 사람에게 권세와 능력을 찾는 이런 신앙에서 떠나는 그런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괘씸히 여겼더라.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세 가지 재앙을 요구하죠. 그리고 세 가지 재앙 중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재앙을 내가 직접 받겠다.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보여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많은 역사를 이룬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서 그런 역사도 끌어내지 못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책망할 일 없어요. 교회 몇 명 늘었다고 교인수 센다고 그거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에서 떠날 때 거기는 책임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을 통해서 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제가 드린 이 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그 안에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삼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